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더 블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돌 리그의 달 사장입니다. 좋아. 뭐야? 너무 좋아합니다. TV에서 많이 뵀어요. 시작부터 좋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사실 문빈사나 씨가 네. 아스트로가 지금 몇 년 차죠? 5년 차죠. 아니, 데뷔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빨라요. 방송국에서 본 적은 없죠? TV로 친구들이랑. 봤어요. 거의 뭐 저는 네네. 전설 속의 인물로 남아서. 네. 진짜 근데 전설이세요. 네, 전설이시죠. 전설. 이제 다큐부터 그 있잖아. 그 있잖아요. 리얼리티 그 다큐부터 해서 인간극장인지 2NE1 TV인지 모르겠어요. 아, 2NE1 TV였어요. 아, 인간극장 때는 안 태어났겠군. 안 태어날 정도인가요? 네. 그때부터 근데 진짜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달았나? 달았나? 아, 근데 사실 아까부터 제가 네네. 아, 계속 보이는 게 유정 씨 표정이 네. 제가 사실 2NE1 선배님을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가려고 YG 오디션도 보고 굿즈 후드티도 사고 아 그거 지금 구할 수도 없는 건데? 그쵸 어떻게 진짜 찐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제 무대도 네.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잘하는 친구다 했는데 아 진짜로?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2NE1 혹시 뭐 안무 같은 거 살짝 그럼요. 할까요? 그럼요. 진짜요? 네. 아, 그럼 혹시 같이 출 수 있는 그게 같이? 네. 그럼 한번 해볼래요? 좋아요. 이게 몇 년 만이야? 예. 팀. 그래요? 유닛 할 이왕 있나요, 나중에? 예. 정말 저 초등학교 때 장기자랑으로 띠띠빵빵 했었어요. 진짜? 진짜로? 되게 힘들다. 어떡해, 너무 좋아. 저희 항상 흥올릴 때 내가 제일 잘 나가요. 저희 응원법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멤버 중에 B2B 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선배님 언니가 진짜 팬이에요. 진짜. 선배님 정말 팬입니다. 힘들어주세요. 아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로. 혹시 가장 좋아하는 멤버? 진짜. 아이고. B2B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고를 수 없는데. 서은 선배님 불러주시면 안 돼요? 언니. 아뭐 그때 그날처럼. 사랑한단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고 와 언니 우리 둘 다 진짜 성공했다 뭐야 이게 너무 좋네요 야 이거 뭐냐 바뀐 아이돌 리뷰 어떠셨어요? 선배님은 이제 유정이랑 같이 춤춰주시고 서원과 선배님도 노래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영광스러운 하루였어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가지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럼 혹시 다음에 컴백해도 다시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자, 확실하죠? 자, 약속. 진짜 약속. 자, 언니도 와.
달 사장님 팬이시면 네. 젓가락 러브샷 혹시 한번 아, 어,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엄마! 맞아요? 엄마! 엄마 맞아요? 오 마이 갓! 행복한 순간이야.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러 지금 우리 산나라 누님의 팬분들만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매번 있어요. 제 팬분들도 좀 모집 없나요? 팬이에요. 딱 유튜브 팬이 팬이에요. 맞아. 저 선배님 노래 많이 들어요. 저. 집으로 가는 길. 어 집으로 가는 길을 아세요? 그리워. 그것도 좋아요. 띠띠 뿜뿜. 띠띠. 안에 뿜뿜 착 달라붙네. 띠띠 뿜뿜. 띠띠 뿜뿜 가세 뿜뿜 가세 뿜뿜. 아 근데 스테이시 분들 중에 비투비 팬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누굽니까? 저입니다. 윤지. 어 맞아요? 네.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트위스 때 예지 앞사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돌고 있었는데 찐팬이다. 그게 이렇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나 잊고 있었다. 와 어쩌다가 비투비를 아, 저 그때 한참 보다가 갑자기 네. 무대를 보고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와, 감사합니다. 비투비 중에 누구? 아, 저 은경 선배님. 에, 아닌데. 자, 그럼 이민은 비투비 중에 좋아하는 사람 이순이. 이순이도 성경 선배님. 아, 저 팬이에요. 아, 저 팬이에요. 아, 에이, 거짓말! 저 진짜 좋아해요. 어, 진짜요? 아름답고 나쁘구나 나왔을 때 진짜 한 2주 동안 그 노래 만들었어요. 아. 저 그때 군대 가 있어요. 거기 제 목소리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뚜껑빵이랑 되게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비투비 노래 짧게 좀 네. 한 곡 해줘요, 장민이 씨.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한다,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대박. 어, 이거 라이브로 듣겠어. 노래지만. 네. 와. 자, 아, 그래도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근데 저희 좀 많이 답답했죠? 아까 노래 막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은관 선배님이랑은 맞아. 너무 재밌는 또 하루였고 선배님이랑은 되게 뵙고 싶었는데 영광님께서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뵀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진짜 광팬. 그 깐토끼 시절. 처음으로 만난 거죠, 약간? 네. 아예 실물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오디션도 최은희 선배님들 보고 영광이에요, 진짜. 맞아. 지금 회사에 들어왔어요. 저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도요. 그거 말해줘요, 엄마. 아, 뭐? 저 제가 은광 선배님께 감사하다고. 오! 어, 미담? 아, 아마 미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큐브 엔터에서 연습생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때 이름 물어보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나이 물어보고 이렇게 막 이름 물어보고 했던 적이 두 번 있거든요. 두 번 있거든요. 아, 미담이다. 이렇게 데뷔하게 네. 됐습니다. 어, 너무 축하해요. 특별하다. 학교 다닐 때 진짜 노래 엄청 많이 들었어요. 띠띠빵빵 시절에. 띠띠빵빵? 띠띠? 띠띠빵빵, 아 예! 띠띠빵빵, 아 예! 경적 소리, 좋은 다음 소리네요. 나보다 잘 알아. 나보다 잘 알아. 오늘 너와 헤어졌어.